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특집 코너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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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맘이에요. 일단, 특집 코너. 좀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네. 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집 코너. 당신의 선택은 팬텀이냐? 프레데터냐? 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이냐? 털렸어, 시작부터. 아, 팬텀 맞잖아. 비전이잖아. 팬텀 비전. 거기까지 일부러 안 한 거야. 큰 타이틀로 한 거지. 그러면 뭐, 프레데터 뭐, 20.1대 다 이걸 이야기하게요? 아, 기본 프레데터야. 뭐. 하나의 스타일로 이거는 그냥 팬텀이잖아 한 스타일로잖아 우기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입장에 한번 서서 어느 축구화를 당신이면 지금 선택할 것이냐 가장 신상품으로 나온 나이키의 핫한 팬텀 비전과 팬텀 비전 2 네. 그리고 저희 프레데터 20.1에 한번 입장을 대변해 보고자 합니다. 왜 저기 뭐지 나이키 직원이 프레데터라 일단 뭐냐면 네. 그건 있어요. 제가 지금 축구화를 저는 착용해봤을 때 네. 위쪽에 대한 가피보다는 프레스 쪽의 가피를 좀 더 발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실제 이거를 지금 발이 편해요? 그러니까 이 외피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얇고 아니, 이쪽이 더 유연해요. 아니 그 신었을 때 느낌이 어떻다는 건데? 신었을 때 느낌이 발을 감싸는 부분이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더 유연하세요. 그리고 이 뭐냐 이거 뭐라고 그러는데 프라임 스키 프라임 밑에 이쪽이 네. 훨씬 저한테는 조금 차용감에 우호가 있어요. 호가 호 그래요? 네 불보다는 호가 있어. 저는 아시겠지만 원래 아디다스 카메라 프레데터를 오랫동안 착용을 해왔고 있기 때문에 프레데터를 선호를 하는데 이 20 모델은 전혀 뭐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떤 거를 사야 되느냐? 그렇죠. 왜냐면 가장 신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만한 옵션이에요. 네. 선택의 옵션. 저는 나이키를 선택을 했어요. 왜 이래요? 나이키 싫어하시는 분이 여기 변제자가 되시는 건가? 이걸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네. 절대 우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상대의 우위예요? 아, 절대 우위야. 이 모델은 그 말뜻을 알고 하시는 거죠? 네. 절대 우위인데. 네. 이 모델은 아무런 특징이 없어. 아, 프레데터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정확하게 말씀해. 특징이 없다는 게 뭐 이전 모델하고의 특징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전 네. 모델에 비해서 특징이 없고 두 번째는 발이 어떤 게 더 핏감이 더 좋으냐. 또 어퍼의 유연성 이런 걸 따지면 이게 더 낫다 이거지. 이게 더 낫다고? 네, 내가 15번 발언은 작년 비전에 비하면 이게 너무 허물허물해서. 아 너무 유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발을 잡아주는 느낌이 좀 덜한 편이어서 축구화에 발을 잡아준다는 네. 발에 밀착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 좀 아니었던 거죠. 비전 2에 와서는 우리가 리뷰를 이미 했지만 어퍼가 더 훨씬 단단해졌기 때문에 조형에 맞는 경우라고 친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더 직접적으로 어퍼가 얇아지면서도 어느 정도 어퍼 자체에 이제 안정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전 모델보다는 어퍼가 강화돼서 훨씬 가피 역할을 잘 한다. 네. 그 다음에 이 스터드도 이미 이 나이키 에이지 스터드는 변종이 됐다고 해야 되는데 저거는 제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 뭐 안 돼 당연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들고 있는 건 FC입니다. AC 모델을 좀 보내서 그렇긴 한데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건 저는 이제 FC 모델, AC 모델입니다. AC 모델 기준. 네, AC 모델 기준으로 저는 이해할 거예요. 팬텀 비전 AG, 프레데터 AG인데 일단 저 로우컷이 나온다고, 로우컷이 H가 나오고 뭐 AG가 나온다고 하면 이 아디다스의 강화된 이 핫플레이트가 저는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봐요. 아니 강한 하드 플레이트는 발이 아프잖아. 아니 발이 아프기 전에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나는 이 발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은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자체 충격으로부터 인조잔디에서 씹힘이 아니라 그 충격. 아니 발이 스스로 충격을 보호하는 거야? 아니 안 맞아? 아니 그러니까 축구화가 플레이트가 단단하면.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충격을 1차적으로 잘 막아줄 수 있다. 누가 상대방이 축구 발을 까나? 아, 발을 까는 건 일단 들어봐요. 그런데 일단은 전 FJ 스플릿 구조도 있긴 하지만 이게 플레이트가 다릅니다. 일단 AG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게 아니라 아, 이거를 신어보면 그런 얘기를 못할 텐데 되게 딱딱한데? 바닥에? 나이키 하드 플레이트를 실어서 제가 안 신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지금 프레데터가 그런 형식이에요. 저는 그래서 신어보고 싶어요. 사실 이전에 아니 그런 이유로 구입한 건 다 팔았잖아. 아니야. 그거는 딴 것 때문에 파는 거야. 이유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전에 AG 모델이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요렇게 된 에이즈 모델인데, 전 이 스프린트 프레임이 기초거든요, 이거는. 싫어하잖아. 네, 싫어해요. 네. 얇고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싫어해서, 일단은 사실 이 프레임트 프레임에 대해서 저는 다 아디다스 건 싣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아닌데, 이 에이즈 플레이트는 신어보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 바뀐 아니, 근데 축구와 이런 프레데터 신 모델에 네. 돌기 얘기를 안 하고, 세트가 좋다고 해서. 아니, 돌기는 일부러 잠깐! 하는 거야? 잠깐, 들어봐. 이걸 안 하려고? 이제부터 약을 좀 쳐야 돼. 네. 소스 치고 약을 칠 건데. 약을 쳐봐, 한번. 일단, 네. 저희가 까대긴 했죠. 일단 이 데모스키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이디가 더 멋있지, 그럼 핑크야, 당신이 좋아하는. 아니, 핑크를 좋아하긴 하는데, 네. 빨간색 유독도 끌리더라고, 이번에. 아, 핑크가 더 끌리지. 아니,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메탈릭 핑크 같은데? 막 빛이, 빛이. 그렇긴 하네요. 네. 아, 일단 내려봐요. 예, 맞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그건 동의해요. 그러니까, 프레터 사일로의 재탄생이라는 의미에서, 네. 말 그대로, 그, 프레터의 강렬한 이미지.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이 컨셉은 포식자였거든요. 축구화에게서. 강력한 이미지, 뭔가, 뭐, 강한 러버에 돌기를 주고, 뭐, 회전을 주고, 약간 게임에 강하게, 그 뭐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했는데, 일단 디자인부터 강렬한 그 프레터 예전의 이미지로 돌아왔다. 그니까 왜, 그러니까 디자인이 강렬하다는 거는 이런 네. 여러 가지 패턴으로서 인정.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더 하나 이야기가 네, 있었어. 네. 이제 이랬던 경험으로서, 네, 네. 사실상 축구화를 소비하는 이제 세대, 젊은 세대, 네. 그리고 조기회를 하시는 분들까지도 뭐냐면, 그렇죠. 축구 소비가 이제 바뀌는 패턴이 이 축구화가 수명이 인조잔의 단축,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서 바꾸는 시대는 끝났어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디자인이나 그 실질적으로 뭐 광고를 많이 했다고는 해요. 유튜브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후원하고 그렇다 치더라도 단기간에 많이 팔린 걸로 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제 단기간에 팔리지 안 팔리지 모르지 아직 그, 아 몰라? 네, 충분한 수량이 안 나온 걸로 충분한 안 나왔으니까 많이 나오진 않았어 일부러 뭐 조절한 걸 수도 있어요 1판이고 2파 할 수 있는데 2차 판매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 데모 스킨에 대한 여러분들의 새로운 그런 뭐랄까 니즈라든지 새로운 비주얼적인 부분을 아디다스 잘 파고들었다 생각해요 왜냐면 2000 그 뭐냐 브라질 월드컵 때 네. 나이키 축구화 돼서 완전 아디다스 죽었던 거 기억나세요? 칼라 그 나왔던 순간 선수들이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보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들긴 해요 프레데터가 저는 프레데터를 뭐 원래 프레데터뿐만 아니라 아디다스를 나이키 축구화보다 선호를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가 리니 뮤럴 후님이 위주로 이 비전2를 하긴 했지만 이 비전2는 제 발 촉형상의 일부 이 앞쪽 부분이 잘 안 맞는 부분을 제외하면 이 개선된 쿼드핏은 사실은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제가 신어본 바로는 뭐 앞 이 쿼드핏 있다 그래서 사실을 크게 분리되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농담으로 막 따로 논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그렇다 쿼드핏이 있다고 해서 더 잡아주신다 이런 건 아닌데 소화도는 동의해. 예. 다만 그 이전에 비해서 축구화가 오히려 단순해져서 이제는 그냥 인조 가죽 축구화인데 니트가 사용된 느낌이 일부 나니까. 이전 비전 1에 비하면 비전 1은 너무 어퍼가 힘이 없어서 그렇죠. 이 그게 자체가 이제 신는 사람한테 발볼에 관련해서 약간 신는 사람이 자기 성형성으로 본다 그런 편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외면하고 안 신었던 거는 너무 힘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신었던 건데 가피 기능을 못했던 네. 거죠 비전 1 단계에 와서는 지금 제가 신고 착용을 해보고 물론 뭐 실제 실전을 해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우선 핏감이 좋으니까 근데 이 아디다스는 지금 이 끈이 있는 모델, 없는 모델이든 기본적으로 요 부분이 그 중족구 헤드 부분 쪽은 요까지는 타이트하게 그 잡아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프레데터라 그러면 이 돌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말했지만 이거는 지금 이 상태라 그러면 그냥 서페이스예요 하나에. 왜냐하면 작은 돌기 3mm짜리 고무 돌기라고는 하는데. 이 3mm짜리가 이렇게 많으면 이게 부둥부 듬성듬성 있으면 프릭션을 일으키지만 네.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게 프릭션이 되나? 제가 뭐 나이키 우리가 저 이걸 한번 보죠 여기 수많은 동그란 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프릭션 축구화였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도 3mm도 튀어나와 있는데 돌기가 뭐 장점이 있던 이건 로우 컷인데다가 오히려 지금 기준으로 근데 하면. 한 가지 이걸 더 덧붙이고 싶긴 해요 네. 어, 아니, 이거 봐도 좋냐고. 나 안 신어봤어, 모르겠어. 노코멘트,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
글쎄요. 여러분들 축구와 신발 바닥에 크롬 이제 도금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화려하게 돼서 거기 보면 쓴 문구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의 크롬 문구상에 이게 벗겨지더라도 축구의 기능에는 전혀 하자나 문제가 없다. 아, 당연히 벗겨지는 하자는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쓴지 네.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사실. 그런 뭐... 문구가 적혀 나왔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축구 선택이 뭐 그거야? 이유야? 아니 그러니까 크롬 도금되어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봐. 네. 아까 이어서 한 이야기에 네, 네. 패션과 네. 내 선택과 내 취향과 취존의 확장이라는 거 취향 존중에. 그래서 당신이 이게 선택하셨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그래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기능적 차원에서 보라고. 기능적 차원에서 말을 하면 뭐하든 하냐고. 저는 사실 두 개 다 선호 하진 않아. 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그러니까, 하라. 그래, 내가 앞에 이야기를 깔았잖아요. 상대적인 거라고, 지금. 상대적인 거라고.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아니, 나 절대적으로 이게 안 좋다고. 절대적으로 안 좋다. 이거 두 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전 이쪽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서, 쟤네들 뭐 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긴 한데, 네.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이 안쪽에 펜타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저는 뒤쪽에 좀 관련해서 많이 좀 트러블이 있어요. 왜냐면 이쪽이 자주 터지기도 물론 하고. 그거는 이것도 제가 신어본 바로는 뒤축이 편하진 않아요. 편하지. 약간 단단한 느낌인데 발 그 힐 카운트의 뒤꿈치의 모양이 그대로 다 반영된 것 같지는 않는 느낌이 있긴 해요. 이게 TM4인데 그게 유일한 약점이라고 하면 네, TM4인데 이거 같은 경우가 이 뒤꿈치에 패딩이 강화돼 있어서 이게 안 맞는데 저를 쪼여가지고 되게 불편해서 이거 팔았던 거거든요. 어퍼 자체에 이게 성형이 안 돼갖고 아웃서 플렉트 되게 단단하죠. 네 그렇긴 한데 그렇고.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일단은 전체 착화감에서 안정감을 주는 카피에 되는 그런 기본적인 성능에 대해서는 이쪽이 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프레데터가. 그러니까 얇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차 이야기했는데 이쪽에서는 카피가 강화가 됐어요. 어퍼의 성형성이 훨씬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좀 어퍼 카피가 되게 단단하거나 단단하긴 하지만 저는 되게. 그 생각은 들어요. 프라임 니트에다가 네. 이 부분은 밖에 스킨을 이제 씌운 거기 때문에 안에 봐도 이제 프라임 니트가 보이거든요. 윤곽이. 안 보였나. 이렇게 격자되어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이게 다 프라임 니트 아니, 아닙니까? 이건 패스 문인데 그냥 문이라고요? 아, 페인트 문인데 아, 페인트 문이라고? 아니야 네. 이게 니트로 돼 있을까? 프라임 니트로 안에 내가 아, 돼 있기는 하겠지 뭐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기 힘들다 근데 코팅을 했는데 이게 열을 받으면 분명히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 성형성이랑 아니 그런 얘기는 그럼 예전에 에이스 때 우리가 보여줬지만 16.1일 때 그 에이스의 프라임 니트 모델이 그 성형이 되냐 여름에? 안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안 됩니까? 그 저희가 수제 축구와 얘기, 그 말씀드렸을 때 수제 축구와 사장님께 전화 오셔가지고 결국 골을 씌울 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퍼를 재단을 한 다음에 골을 씌운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플레이트를 조금 그 라스트 모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축구화를 이렇게 해서 그 여기 이제 스터드를 붙이고 단단하게 고정 가죽을 당겨서 밑에 고정을 시키는 작업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런 프라임 니트 축구화도 마찬가지고 왜 자꾸만 그 뉴발란스 이거 이미 올려드렸던 뉴발란스 축구화에도 니트 같은 것도 얇게 점점 가고 있냐 그러면 이 형태로는 예를 들어서 그 천연 가죽은 비교적 빨리 이 그러니까 흐물어진다고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 같은 성형성이 뛰어난 이유는 가죽의 특성이지 그거는 가죽 자체가 유연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웬만큼 발이 안 맞는 정도가 아니면 웬만큼 맞춰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자체가 지금 재단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 전체가 이렇게 굴곡이 돼서 하나의 이 껍질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어퍼가. 이게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의 요점은 잠깐만 정리하면 앞에 가죽 같은 경우는 천연 가죽이 강도가 그러니까 다른 재직물에 비해서 성형이 돼서 오래 버텨요. 오래 버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에 맞게 축구하시는 성형이 돼서 사용을 어느 정도는 지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말씀하실 때 이 패턴을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게 그냥 이 패턴을 그대로만 그대로 있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보기엔 여름에 신어도 그렇게 성형성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비슷하긴 한데 네. 여기는 지금 하는 거에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축구화는 다르게 여기 앞면에 이 밴드 부분이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코드핏 자체가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퍼가 예를 들면 내 발에 지금 어느 정도 이것도 니트로 똑같긴 하지만 우선은 니트 자체에 도포되어 있는 코팅 자체가 더 유연해요. 이것보다는 훨씬. 아, 그거는 느껴지긴 그죠? 이렇게 만져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 왜냐면 이게 트리에서 딱딱하긴 해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신고 끈을 조으면 조금 경기를 그러니까 반복이 되면 발의 성형성이 훨씬 높아지죠. 아... 자, 그럼 간단해요. 그러면 내가 프레데터냐
비전이냐 비전2냐 발에 맞아야지 축구가 맞는 거 좋은 거잖아. 자기 발에 내 발에 맞아야 되는데 내가 편하게 신을 그 발에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편하게 신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웃솔 플레이트 쪽이 너무 단단하고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사용을 해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기 뒤에 있는 마지스타 오퍼스 신어서 이미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인솔은 지나치게 얇고 아무런 쿠션이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고 그렇긴 하지. 근데 미드솔 부분이 그 플라스틱 플레이트로 되는데 비해서 이거는 포름까지 사용되어서 전반적인 발이 주는 그 쿠셔닝 감이 더 좋다. 저는 이 디자인 자체를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이렇게 이게 올 블랙이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걸 신고 위에서 내려다 보면 뭐지? 아니 진짜 선수들이 신는 장면을 봐도 못생겼어. 아 이 신발 모양은 이상하다 그러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 그러면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제 발에 이 둘 다 어차피 잘 안 맞긴 한데 안 맞긴 하죠. 그나마 내가 하나 신어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 주저 없이 비전 2를 선택합니다. 물론 비전 2를 제가 좋아하는 축구화는 아니고 뭐 제 발에 완전하게 그 맞는 축구화도 아니고 또 이 축구화 기준이 뭐 제가 뭐 좋아한다 이게 사실은 뭐 유일한 대안이나 이게 절대 진리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 두 개를 놓고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다 두 개를 신어본 바로는 발에 맞는 전체적인 밀착감 이런 걸 봤을 때는 기능은 어차피 돌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제가도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큰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볼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아무 기능을 못 해요. 제가 얘기하잖아. 아니 이 축구화나 이거랑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여기 또 의미가 없죠. 3mm 이상은 다 튀어나와 있어. 이 정도면. 그렇게 따지면 맞네. 응. 그럼 뭐 여기에 무슨 요 정도 작은 돌기를 가지고 뭘 기대하겠다는 거예요? 프리션?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이야기했던 게 나이키 나중에 제가 그 로컷 HG 나오면 실착하는 거 한번 찍죠. 그러시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느꼈던 게 그거죠. 나이키에서 크게 하면 느꼈던 게 많은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축구화에 그걸 느꼈어요. 인조잔디가 많이 확산되고 보급되는데 네. 그러니까 수명이 다 사는 사람들은 물론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건 아디다스 사실 접근하지 않았던 방식이 약간 접근이긴 하거든요. 제가 느꼈던 그런 아디다스의 저는 이 제품을 자꾸 들여다보고 리뷰를 진행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어퍼의 선택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무 돌기를 붙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레데터의 그 특징을 그러니까 뭐냐 리메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컨셉이 그거로 정해지고 난 이후에 이 고무 돌기와 그 다음에 어퍼에 이 고무 돌기를 부착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점으로 형태로 지금 3mm짜리 400개씩 도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랬다 그러면 이런 어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뻣뻣한 어퍼를 고유주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없고 뭐 여기에 블레이드도 아예 없고 대신에 비전에 비하면 훨씬 더 이 어퍼 자체가 주는 그 유연성이 안정성 플러스 네, 안정성이 뛰어났고 뭐 코드핏 자체는 사실은 예전에서는 너무 허물허물했기 때문에 잡아주는 게 필요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가죽 어퍼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성이 귀해졌기 때문에 아직 코드핏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신으면 튼 역할은 없다. 이게 다 제가 보기엔 없어질 거예요. 저... 다음 버전 정도 되면 이 형태가 없어지거나 하게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식으로 바뀔 것 같긴 해요. 네. 굳이 그러니까 두 겹으로 둘 필요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그쵸. 어퍼가 이미 안정성을 귀했기 때문에 굳이 코드핏 같은 걸 넣어서 발의 안정성을 추가로 보강할 필요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끈을 채용하는 방식이 베스트긴 한데 그 다음에 아디다스와 서로 나이키가 어떤 경쟁을 펼치게 될지 몰라도 아디다스는 어떤 X라든지 네메시스 큰 성공은 아니지만 프레데터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주말 동안에 왜 한 주에 EPL 경기를 여러 개 8경기, 7경기를 다 보고 나서 조사를 해본 바로는 아 7경기를 한 경기 빼고 다 조사를 해봤는데 154명의 선수 중에서 7명만 신더라고. 많이 신네. 4%잖아 4% 5%도 안 돼 5% 점유율이.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최소한 우리가 아디다스 나이키라고 하면 그게 다 물론 푸마도 신는 사람도 있지만 선수들도 푸마와 아디다스와 나이키는 각각 사일로가 4개 시기에 총 8개 모델이에요. 그죠? 많긴 많다. 예, 8개 모델을 가지고 주로 선수들이 신는 건데 그 중에 8개 모델이면 200명 만약 100명이 있다고 하면 200명이 있다고 하면 8개 모델을 각각 균등하게 나눈다고 하더라도 얼마가 되지? 그럼 16명 정도 신어야 되나? 그렇죠. 반족당? 근데 지금 154명 중에서 7명밖에 안 신는다. 현장에 낮은 거죠, 작용력이. 그러니까 스폰을 받는 선수는 그러니까 포토네 같은 경우에 숫자가 뭐 델리알리도 신고 윙크스도 신고 나와서
사실 많이 신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이게 좀 나도 이상한 느낌이 뭐냐면 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경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오면 여러분들 아시다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민감하잖아요. 선수도 민감해요. 민감하죠. 그래가지고 사실 신제품이 나와 다른 사이로 보면 먼저 신고 있는 선수 꽤 많아요. 그러니까 스폰서를 받지 않더라도. 네, 네,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의아한 건 그거야. 그만큼 선수들한테 일반 선수들한테 선택을 못 받고 있는 게 명확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EPL 선수라 그러면 EPL EPL뿐만 아니라 영국 프로 축구에 98개 팀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98개 팀 선수들이 전부 다 후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 우리나라 K리그만 해도 그렇고 다 자기돈으로 신잖아. 그러니까 K리그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K리그도 보면 선수들이 두드러지게 나이키 제품이 신제품이 나오면 바꿔서 신거나 매장에서 신어보고 가져가요. 사가져가죠. 그러니까 그런 게 영국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좀 덜해요. 그 네메시스도 사실은 네메시스도 뭐 피르미노 같은 선수들은 그러니까 하이컷으로 되어 있는 그 신다가 S로 바꿨잖아. 그런 걸 신고 막 이렇게 하게. 아, 피르미노 그 네메시스를 신긴 하는데 신긴 하나? 네메시스는 그래도 현격하게 이 프레데터만큼 안 신어요 지금은. 잘 안 신더라고. 엑스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이유가 쟤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게 엑스 같은 경우는 어퍼 자체가 얇기도 하지만 어퍼가 안정되어 있거든. 그 안정되어 있는 측면에서 이걸로는 비슷한데 물론 이것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자체는 우리가 과거의 아디다스를 경험해보고 한 번으로는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코팅 두께라 그러면 이건 엑스랑은 전혀 다른 성격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랩핑하는 방식은 우리가 뭐 이전 프레드 여러 가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랩핑 방식에서는 좋지만 지금 이 어퍼로는 성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과거 에이스 프라임 니트 버전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신을 가능성도 나왔다. 그래서 여태까지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했지만 돌아서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봉코님의 선택은 팬텀 비전 2입니다. 저는 원래 나이키 좋아하지 않지만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면 세상에 선택 중에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팬텀 비전이 저는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제품을 바라보는 시점은 가피가 주는 한계성은 명확해요. 왜냐면 선수들이 외면했다는 것 자체는 핏감에서 분명 제가 느끼기에도 그러니까 결과로 데이터로 이렇게 나왔지만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을 거야. 돌기가 몇 개 떨어지냐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사실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제를 기분이 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가피를 신었을 때 선수들이 어차피 필요 없는 거기도 다 떨어져 나가면 상관없어요. 아니 소비자들 입장을 생각해줘야 사시는 분들 뭐 그렇고고요. 아니 다 떨어져 내면 서페이스가 저기 뭐지 매끈해져 스트라이크 면적이 넓고 있잖아. 야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피부로 가지고 있는데 피부가 깨끗한 친구랑 여드름이 난 친구랑 피부가 참 표현도 더럽다. 더럽긴 한데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거죠. 아 더러운데 내가 생각하고도 좀 미안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런 그러니까 서페이스란 측면에서는 표면이 기능적으로 하는 건 똑같아요. 피부라는 게 그냥 피부에 나타난 현상이나 이런 게 다르다는 보여주면서 다른 표면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는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말했던 거죠. 이걸 선택한다면 이 축구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리부트 리메이크된 그 의미에 프레데트로서 온전히 받아들여 즐기면 충분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프레데트 좋아하는 사람은 뭐 사서 신어야 된다. 뭐 아니 봐 유명한 유튜버들 유명한 축구선수 다 나와서 광고 하잖아 좋다고. 광고잖아. 광고. 내가 그 저기 광고 심의위원회 집어넣을 수도 없어 유튜브라서 과대 광고로. 그래서 내가 유튜브는 과대 광고. 자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 방통 마라. 아니 그러니까 그 넘어가. 마라도나. 네. 펠레 좋아하시죠. 네. 당대 그 선수들이 신었던 축구화 봤어. 네. 사서 신어보고 싶어요. 안 신어보고 싶어요. 신어보고 싶죠.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 안 아셨죠? 많은 선수들이 안 신는다니까 지금. 아 거기서 할 말이 없네. 어. 유벤투스 바이에른 뮌헨 이탈리아 경기 두 경기 주말 동안에 뭐 뭐지? 또 부데스리가도 안 보는 팀들 경기도 다 봤는데 안 신어. 펠레나 마라도나가 신으면 내가 신겠다 하니까 안 신잖아 아무도 지금. 근데 그 참 재밌긴 해. 내가 여기서 궁금한 거야. 한국에서는 지금 온라인에 선 프리오더인지 뭐 1차 판매가 뭐든 다 팔렸잖아. 네. 근데 해외에서는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그 중간에 가서 재고 남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네. 사이트들.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는데 왠지 거기 남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매니 남았었으니까 남는다고 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제품에 따라 TF 같은 건 항상 초기에 나오면 인기가 있었었는데 TF는 뭐 저 이미 영상 보셔야 아시겠지만 무턱대고 사실 당하는 예. 큰 뭐 가격이 아주 비싸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
19만 9천원이니까 그 가격에 대한 거 이야기 한번 합시다. 이게 얼마지? 이거야? 27만 9천원인가? 27만 9천원, 29만 9천원. 29만 9천원. 아, 가격 사실 가격에 대해서는 이거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비싸. 이거는 이제 이게 너무 비싸. 비싸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 선택인 것 같아요. 좋아함의 선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프레데터를 원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아니면 또 새로 막 나와서 막 워낙 많은 유튜버들 아디다스는 사실 이것만큼 효율적인 광고를 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 여태 마케팅 중에 베스트인 것 같아. 이번이 뭐 각 그 유튜버들한테 협찬을 할 때 뭐 두세 켤레씩 뿌렸다고 해도 한 켤레당 소비자 가격으로 계산해서 뭐 한 600만원 썼다? 한 20명, 10명한테 두 켤레씩 나눠주면 30만원, 지금 600만원 정도잖아요. 네. 그죠? 600만원으로는 광고 효과로는 제가 보기엔 극대화된 거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매체 채널을 아디다스 쪽에서는 굉장히 잘 활용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해하고 있다고 좀 생각도 들어요. 네. 다만 제가 뭐 그간 거는 유튜버들이 거기 같이 놀아놔준다고 해야 될까? 표현이 조금 약간 거친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단을 맞춰서 가는 이유는 좀 이해하기 힘들고. 왜냐면 내용이 너무 일관적이지 않아요? 그냥 지금 현재 솔직히 국내 환경에서 유튜브 아들한테는 축구 던져주면 좋아하죠. 제가 뭐 콘텐츠가 생기잖아. 아니요, 콘텐츠가 아니라 어차피 뭐 유튜브에서 인플루언서적 영향력 같은 거를 인정을 해주고 거기다가 이런 비싼 축구화를 두 켤레에다 공까지 넣어주면 80만 원 가까이 되는 걸 선물로 받는 거잖아요. 뭐 일단 소비자가로 누가 그런 예를 들면 무명 유튜버들 알아줘요. 특히 아디다스랑 글로벌 브랜드에서 그 친구들 챙겨줘. 야, 그 스윗한데 달콤한데. 아, 그러니까 문제는 유튜버들이 본연의 자세, 이 유튜브를 저희처럼 취미로 시작하고 있거나 아니면 유튜버들이 직업으로 삼아서 가든 그 직업이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과연 무상 협찬을 받아서 불을 빨아주는 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는 거를 그분들은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고, 또 아디다스 측에서 협찬을 했더라도 정말 리뷰단 리뷰가 나올 수 있도록 챔피언십죠. 물론 광고 효과가 극대화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 채널에 보면 상당수의 분들은 그런 그 협찬식 그 유튜버 리뷰, 축구 리뷰에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건 좀 의외였어요. 네. 사실 이거 의외가 난 원래 예상을 했던 거예요. 예상을 했어요. 나는 왜냐면 어느 정도의 팬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유튜브를 하고 저희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당수의 구독자, 저희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축구 한 켤레 갖고 있는 분은 없어요. 오늘도 저희 사무실에서 어떤 분이 놀러 오셨는데 축구 일주일 한두 번 정도 하시는 분들 축구 열 켤레 갖고 계시다 그러거든요. 수집이 아니라 사용하는 걸로. 아, 그렇게 될 수. 그러면 10 켤레를 사는 동안에 영상을 몇 개를 봤겠어요? 우리 거 봤을까? 보셨겠죠. 네. 우리 것도 보셨고 했겠지만, 뭐. 그 영상을 최소한 간 제품이나 그런 10개를 구입하는 동안에 영상은 50개, 60개 이상 리뷰를 봤을 거라고. 그렇긴 하네. 요새 시대에 제품을 구매하는. 그게 알게 되잖아. 내가 신어본 거랑 유튜버들이 리뷰를 한 내용과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게 되고 자꾸 찾아보면, 아, 이거, 이런 리뷰는 아닌 것 같은데? 단순 소개인데? 브랜드 제공하는 것만 읽어주네 이런 것 차원밖에 안 되면 유튜브로서 본인들이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건 다 좋은데 유튜브 본연의 이런 그러니까 제품을 리뷰를 하거나 뭐 언박싱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소개를 해주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리뷰라는 거는 리와 뷰를 따면 다시 보는 거기도 하지만 리뷰 자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평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평가가 좋으니까 좋다고 하는 거는 뭐 할 말이 없지만 왜냐면 누가 봐도 안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거 있어요. 어머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뭐냐면 주관적인 의견에 의한 리뷰는 분명해요. 항상. 리뷰는 항상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주관적이에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 지식이나 출발하는 그 뷰에 내가 보는 것들에 그게 다르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그건 근데 축구하는 정말 명확하게 하나 갈리는 거는 뭐냐면 이 자기 발에 맞는 거 족형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라스트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들이 축구화를 구입하면서 이게 내 발에 맞냐 안 맞냐를 판단을 못하는 자체가 문제예요. 이 라스트의 형태가 내 발과 어느 정도 물론 많은 경험이 그렇게까지 갈라 그래 많은 경험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라스트에 맞아도 실제 경기 들어가면 안 맞는 축구들이 있거든요. 그건 있죠. 또 실제로 뛰어보기 전까지 다른 모르고, 그러니까 최소한 뛰어보는 것도 뭐 30분이 아니라 어떤 축구들은 적응 기간에 뭐 예를 들어 180분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프로 선수들 지금 프리미엄 보시면 네. 신제품이 투입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시즌 막바지로 가는 중요한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신제품을 훈련장에서 신어봐요. 네. 근데 막상 선뜻 그러니까 그 제품이면 잘 경기 네, 교체를 하죠. 왜냐면 그게 징크스일 수도 있고 네.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선수들도 그런 걸 의식하는 거죠. 근데 시즌이 지나면 또 다시 신고 나오긴 해.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바지 드리즈 같은 건 내가 뭐 협찬을 못 받는 것 같아. 본인이 신고 싶은 거 골라서 그냥 계속 그 골라서 신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나을 수도 있죠. 본인이 좋아하는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여러 개 시도를 해보기도 하는데 계약 선수가 아닌다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아마추어들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뭐 저희가 리뷰를 시작을 하고 나서 늘 느끼는 거지만 국내 리뷰어들이 하는 좋은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짧게 만들어서 가독성을 높이고 하는 것들은 다 좋긴 한데 그래도 본인의 그게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뭐 찬성이에요. 찬성인데 잘해서 그러나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왜냐면 너무나 명확하게 이거 그러니까 아이폰이 좋다 뭐 그 다음에 삼성이 좋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발에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신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폰이나 삼성을 못 쓰지는 않잖아. 뭐 휴대폰 다 쓸 수 있잖아. 다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냥 축구하는 잘못하면 못 쓸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문제여서 그렇기도 하고 생각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한 제품이긴 하지만 리뷰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는 이유에서 복합적인 정보로서 바라보고 이 제품의 평가를 복합적으로 하고 그 축구화로서 이걸 뷰를 본다면 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률 천편적으로 다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어보면 아니면 네, 그 리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랬고 저희가 오늘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짓죠. 네, 마무리. 슬슬 이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맨 처음에 화두를 던졌던 게 그러니까 주제를 던졌던 게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면 절대적인 네. 야, 그러니까 올고 다서 좋다 오늘 뭐 네, 스트레이트로 가시고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축구하는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아니, 이 둘 중에서 그 제품은 난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좀 마무리 좀 하자. 여기서 끝! 네, 끝! 지을 건데 여러분의 평가는 어떤지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말한 제품의 기본적인 이미 다 앞에서 말했어요. 다른 영상에서. 네. 근데 좀 보태서 팬텀이냐 프레데터냐 이 새로 나온 모델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저희가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비전 2승. 일단 여기에 네, 손을 네. 한번 들어주고 네. 여러분들의 만약 댓글을 내주실 분이 있으면 그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협찬 받은 거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는 협찬을 받을 수가 없는 네. 아마도 받지 못할 그런 운명에 처할 것 같고요. 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